아니, 영감한 줄다라미는 에코놈을 제끼고 가짜 종탐 자리를 바꿔놓지만 심한 부상을 당한 채 의식을 잃게 되었답니다. 꽃동산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금세기는 박지솜을 떠나 줄다라미한테로 갈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동산의 비밀 자료란 말이지. 좋아, 아주 좋아. 이것이 진짜라면 그야말로 금값이 나가는 자료다. 이젠 꽃동산을 타고 앉을 열쇠가 마련된 셈이다. 카카, 특별보좌관이 박지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알겠다, 알겠어. 박지섬, 꽃동산의 뒤통수를 후려칠 자료를 가지고 온단 말이지. 정탐 자료까지 쥐었으니 이거야말로 하늘이 개이자 날개가 돋친 셈이군. 인젠 꽃동산엔 달콤한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삼킬 때가 왔다. 헌데 이 정탐 자료가 정확한가를 확인하자면 연대장을 살려내야 할 텐데. 줄다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서로 손잡고 꽃동산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던 내가 그렇게 부상을 당하면 난 어쩌면 좋니? 응, 줄다람아. 아이고, 꽃동산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더니 이렇게 덜컥하시다니요. 큰 공을 세운 형님의 덕을 좀 볼까 했더니. 아니, 형님, 저기... 어? 저게 특별보좌관이 아니야? 우리 얼굴을 아는 저놈이 왔으니. 아이고, 이젠 다 알구나. 큰 떨어진 저릉박 신세 벼락까지 맞게 되었구나. 아이고, 이젠 어떻게 한단 말인가. 물망쳐, 난 죽었어도 너희들은 저 꽃동산 놈들을 피로 물고 복수해야 한다. 복수해라, 복수해라. 이젠 형님도 없으니 어떻게 복수를 한단 말이오. 아니, 야야야야야, 에코 동대장이 날아간다. 자, 잡으라. 물망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누구신지 전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내 얼굴은 몰라도 돼. 아니, 저건 우리 동무대의 비밀 표식이 아니오. 뭐? 이젠 알만한가? 우선 특별보좌관이 온 조건에서 너희들은 깊숙이 숨어야 했다. 너희들이 숨을 곳은 그 단도에 밝혀져 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짜고 이걸 봐. 이건 에코 특무대장의 몸에서 나온 우리 조끼비 부대 총탄이다. 뭔가 지피는 데가 없는가? 그럼 같이 갔던 두더지 부유대장이. 그래, 그걸 잘 알아보라. 예예,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어, 특별보좌관! 아, 기다렸다! 박지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면서? 예, 이것이 보고자료입니다. 어서 보자. 괜찮아. 좋아, 아주 좋아. 특별보좌관, 그동안 대단히 수고했다. 그만하면 박지섬 특공대 훈련기지는 꽃동산의 뒤통수를 후려칠 몽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젠 꽃동산을 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두더지 포연대장에서 꽃동산 정탐 자료만 똑똑히 확인하면 되겠는데. 예?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두더지 포연대장. 지금까지 그놈의 행동을 보면 아무래도 그놈이 의심스럽단 말이야. 저 포인들이 놈이야. 만약 그놈이 꽃동산의 정찰병이라면, 아, 정탐 자리는 가짜 있죠? 그럼 대장의 총공격 작전은 함정에? 아, 그렇지 않고요. 함정에 빠지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응? 아, 탄알들을 대장한테 바치었죠?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난 두더지 부연대장을 납치하자는 게다. 네? 그러면 대장이 정탐 자료를 믿지 않을 게고. 네. 그러니 윤 대장한테서 정탐 자료만 확인하면 총공격을 할 수 있겠군요. 카카, 방금 두더지 부연 대장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식을 회복했는가? 아직은. 그러나 위급한 거비는 넘겼습니다. 알겠다. 위급한 거비는 넘겼단 말이지. 카카, 이번에 윤 대장이 큰 공을 세웠는데 대장 각하가 직접 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봐야지. 먼저 특별보호자관이 가보라. 예, 알겠습니다. 이방입니다. 어? 어느 놈이, 어느 놈의 사건이야? 김자랑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김자랑마, 너를 만난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떤 놈들이 너를, 너 없이 어떻게 힘든 작전을 계속한단 말이야. 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진다라미를 찾아낼 테다. 뭐지? 어떤 놈들이 연대장을 납치해 갔다고? 이건 뭔가 심상치 않아.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어떤 놈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더지 포연대장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총공격 작전이 막을 수 있다.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명령! 이 시각부터 모든 부대들은 자기 구역에 대한 수색에 들어갈 것. 여기가 어딜까? 내가 왜 이런데 누워있을까? 형님, 밖에선 우리를 잡겠다고 서덩 일어났어. 이렇게 거 밑에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대장이 우리의 손가락 장단에 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런데 형님, 언제까지 저놈이 정신 차리길 기다리겠어? 아, 저 독종 같은 놈이 정신을 차린다고 입을 열고 갔어?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 역시 형님은. 이제 대장을 만나서 이 사진과 총탄을 줘야겠는데. 아, 형님, 이걸로 대장한테 빨리 알리자요. 자식, 말로 통할 게 뭐야. 직접 만나 증거물을 보여줘야 돼. 치, 특별보좌관 놈이 왔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형님도 참. 군세기가 돌아왔다고. 하여튼 저 자식을 잘 살펴. 예. 이건 꽉 싸주겠듯 시원찮을 놈을 지켜라, 살펴라, 시끄러워서 이놈 그지? 이 뼈놈의 이놈. 특별보좌관! 특별보좌관! 어? 윤대장! 윤대장! 물망쳐 외교파리가 지금 대장을 만나려 하고 있다! 대장을 만나려 하고 있다! 어? 윤대장! 어디 있는가? 윤대장! 윤대장! 지금 어디 있는가? 이놈을 그저! 가만! 아직 쓸모가 있다. 내버려둬. 물망쳐 외기파리. 바로 네 놈들이 작가였구나. 과연 이 놈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가만, 이 놈들이 대장을 만나려 한다고 했지. 물망쳐 그놈의 자료를 보자. 물망쳐 적성, 들지, 특기, 굴뚝.
굴뚝 김용수. 굳은 바위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굴뚝 김용수? 그렇지. 굴뚝 기정목을 놓은 특기 경기를 조직하고 거기에 대장이 참가한다고 하면 대장을 만날 기회를 노리는 이놈들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뭐 특기 경기를? 그런 거나 해서 그놈들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하여튼 해보라. 족제비 대장의 명령. 꽃동산 총공격 작전을 앞두고 특기 경기를 진행한다. 가장 우수한 특기를 보인 선수에겐 대장 가가가 직접 상을 수여 한다. 이야! 됐구나, 됐어! 형님, 굴뚝기에서야 누가 형님을 당하겠어? 그래, 대장을 만날 전화의 기회다. 형님, 한번 굴뚝기 솜씨를 보이지요. 상도 타고요. 상도 타고 대장도 만나고 쿵짝쿵짝! 그대로 나가면 안 돼. 그건 너희들이 증명서와 군복이다. 그대로 변장하라. 알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 좀 봅시다. 자, 됐어. 이거 물망쳐 형님이 얽긴 알싸. 그렇게 매력있던 얼굴이 이렇게 되다니. 내 기어이 값을 받아낼 테다. 자, 형님, 자. 이번엔 나도요. 아, 그래. 아니, 갑자기 가르네 쏙쏙 가지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라도 있어? 있지. 자, 빌려볼까? 아니, 설마 이 귀를? 그 귀를 아예 뭐라고요? 아니, 귀를 자른다고요? 이 자식아. 이거라고, 애기 파리. 꽃동산 놈들과의 싸움에 목숨을 내건 우리들이 아닌가? 아, 그런데 그 귀 쪽 하나 아까워서. 형님, 앞으로 이 박치기 신세를 안 질 것 같소. 제발. 예. 자식, 이제부터 내 박치기는 절대로 내보일 수 없다. 내 귀는 없다. 알겠는가? 형님, 알겠어. 없다, 없다. 이제부터 특기 경기를 시작하겠다. 조석에 물망초가 있겠는데 어느 놈일까? 특별보좌관도 대장도 다 나왔구나. 군수들은 출발선으로 나오라. 이거 꼴찌 하는 게 아니오. 이거 안경이 없으니 형님 레벨을 밟고. 아씨, 내 동생이 다르다. 그래, 지피는 놈이 있느냐? 각하, 내 눈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을 잡자면 미안한 대로 대장 각하가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놈들만 잡을 수 있다면야 좋아,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 오늘 특기 경기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는 우리 공포부대의 대지파로. 야, 이겼다. 성공했구나. 야, 이겼다. 날 따라오세요. 대장 각하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로. 대장 각하 전. 대장이 오시려구나. 대장이 볼 수 있게 주머니에다가 실죠. 네놈이 물망초가 틀림없구나. 휴, 됐다. 자, 상을 받으세요. 대장 각하는 좀 바빠서 앞으로 꼭 찾겠답니다.
자, 이거. 네 놈이? 형님, 이건 다 내 배때 기독인 줄 아시오? 오냐, 오냐. 형님, 이거는 사기가 납니다요. 자리를 바쳤으니 우리의 목적을 이뤘으나. 대장이 우리를 꼭 찾겠다고 했다. 예, 이게 뭘까요? 이야, 난 먹을 거라면 좋겠다. 가만, 이런 거야 형님이 먼저 불어야지. 네. 특별보좌관님, 그놈들을 병원 지하실에서 생포했습니다. 예. 아이고. 일어나. 여, 어서 문을 열라고. 야! 대장, 윤대장. 길을 잘하는데 땀뼉들을 잘 살펴라. 크, 벌써 거의 됐구나. 안 되겠다. 윤대장, 현대장. 어? 윤대장, 정신 차려. 어? 현대장, 현대장. 특별보좌관 현대장. 야, 문 열래! 빨리 열래!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해주면 이놈을 살려주겠다. 닥쳐! 속은 놈, 닌 네 놈들처럼 부절하게 목숨을 건지려 하지 않는다. 뭐야? 야! 빨리 저쪽으로! 주자라마, 빨리!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주자라마, 이건 명령이야! 그럴 때 안 된다니까! 내가 무사히 나가야 꽃동산이 힘든 작전이 계속될 수 있어. 응? 그걸 위해서라면 내 이 한 목숨이 도대체 뭐겠니? 빨리! 검색아! 선이 선이 한밤 내리던 밤에 너와 나야 서글했지. 에이? 에이? 에이?